277회 정례회를 열고 있는 구미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시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기획행정위원회는 미래도시기획실을 상대로 시청과 시의회 간 사전 조율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집행부가 의회와의 교감 의지가 부족하다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. 또 의원들의 본회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정책 기획과 차원이 아닌 시장의 책임 있는 공식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산업건설위원회는 중앙과 광역 단위 사업이라도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별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행감위 현일 2일차로 전부 들었습니다.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갖고 지난번 해보다는 올해가 더 잘된 것 같고 더 열심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2일차도 더 구미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